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꿈이 있는 사람에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죠. 여기 끊임없이 꿈을 꾸고 또 끊임없이 그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최고 경영인,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관리 전문가로 거듭난 김용규 명장을 만나봅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기업,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자 전기 배송기구를 생산하는 기업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 김용규 명장이 수많은 꿈을 이뤄낸 현장이기도 한데요. 과연 김용규 명장은 어떤 분일까요? 항상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가 먼저 해야 일을 추진을 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남들보다 더 잘하자는 어떤 솔선수움을 항상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 회사의 멘토이시며 또 저의 롤 모델이기도 하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남들보다 뛰어나게. 무심코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이 말을 김용규 명장은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입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최고 경영인이 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용규 명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창 시절 그에게는 늘 따라 붙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아주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죠? 어려워가지고 해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비를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남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월 이자가 5%인 거예요. 이거 도저히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이 독촉을 하더라도 개길까, 이거 생각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비를 계속 늦게 가져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야, 저 놈은 외상 공부하는 놈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창시에 다닐 때는 외상 공부하는 놈으로 그렇게 통했죠. 학비 한번 제때 낼 수 없었지만 공부에 대한 열의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성적도 늘 상위권을 차지했을 정도였다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은 늘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장남으로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우리 동생들이 중학교도 못 갈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희생하기로 하고 부모님을 도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농사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한 1년 해보니까요, 다들 1년 정도 하니까 이렇게 해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을 차에 우리 이제 고종 사촌이 고등학교 이제 공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가 안 된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공업계 가서 열심히 해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너가 앞으로 너 집안도 살리고 너 동생들도 공부를 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차이였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한 겁니다. 남들보다 뒤늦은 출발.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늦게 출발했기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술인의 길로 들어선 이후 오늘이 있기까지 반백년. 그는 꿈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첫 직장을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일을 해보니 어렵죠. 아만 어렵더라도 부장은 한번 돼봐야 되겠다, 회사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부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메모장에다가 한자로 그것도 부장이라는 걸 썼어요. 쓰고
그다음에 공부할 때라도 부장이라는 거 틈틈이 쓰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잊어버릴까 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0년 지나니까 부장이라는 게 진짜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래서 회사를 완전히 다시 그 뭐 개조한다시피 했다고 그럴까요? 공장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성취욕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즐겁게 좀 직장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단 사원이었던 그의 눈에 부장은 하늘만큼 높고도 먼 자리였겠죠. 하지만 그는 목표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백 명의 동기들 가운데 진급도 가장 빨랐다는데요.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실함은 그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양한 자격증 취득은 물론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진학해 못다 이룬 학업의 꿈도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부장이란 꿈을 가슴에 새기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꼬박 2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그 사이 그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생겼다네요. 제가 이제 이 공장에 공장장으로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마다 구석구석 가서 콕콕 집어내는 거죠. 저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문제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가서 계속 지적을 하고 그걸 개선을 해주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저 사람은 여시같이 찾아내고 개선해준다 이렇게 이제 붙여졌던 거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저도 당황을 했죠. 여시라 그래서 무슨 뜻에서 그렇게 했나 하고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직원들한테 왜 여시라 그러느냐고 그랬더만 너무나 문제점대로 콕콕 집어낸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보이느냐. 그래서 여시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런 뜻인 것도 아주 좋다. 기분도 좋다. 나도 그렇게 하고 더더욱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죠. 남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을 콕콕 집어내서 붙여진 별명 여시. 김용규 명장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한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예리함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작은 부분까지 이제 체크하시고 저희한테 기시하십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 작은 부분까지 하다 보면은 이거는 문제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참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사장님께서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철저히 검증하시는 그런 부분은 꼭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인 정신은 심각한 품질 문제로 위기에 봉착했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꿈이자 목표였던 부장을 넘어 한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경영인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최고 경영인의 자리까지 오른 김용규 명장.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관리 명장으로 선정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끊임없이 품질관리 연구를 거듭한 끝에 다품종 소량 생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시스템, 유형 라인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제1전기공업의 생산 현장에는 김용규 명장이 고안한 유형 생산 라인 수십 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생산 라인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는 충족시키고 불량률은 낮춰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불량이 나면 라인을 바로 씌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품질이 아주 좋아지고 그다음에 고객이 낚이기를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산을 투입해가지고 물건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단 1, 2분만 돼도 물건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자를 생산 라인에 투입해 곧바로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라인 제품에 주문이 없을 경우 작업자를 다른 생산 라인에 투입해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러한 유형 생산 라인을 통해 김용규 명장은 제1전기공업을 스마트 배선기구 분야 국내 최고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초기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해 U라인을 도입했을 때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선진기업의 배치마킹을 통해서 도입을 하였지만 의외로 역효과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불량률 증가라든지 생산량 감소 등의 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두고 외부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포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사장님께서는 이것을 토대로 더 공부를 하시고 더 선진기업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셔서 독창적인 특화된 저희들만의 U라인 형식을 도입하셔서 지금까지 작업성 효율이라든지 매출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사장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저희들도 뭔가를 일을 해나갈 때 끝까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와 김용규 명장의 깐깐한 품질 경영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제1전기공업은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고, 2011년 412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2018년 1282억 원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인력이 40% 이상 증가해 고용 창출 효과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만 김용규 명장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을 통해 품질 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글로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하지를 않으면은 저희들이 수출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또 임금이 오른 거에 대한 대응도 안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찾아서 개선하고 해결함으로 해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저희 회사 같은 게 약 45%가 수출 물량입니다. 근데 수출 물량인데 그와 같은 특화된 설비나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되지를 않는다면은 수출 물량이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활동들, 새로운 기법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거냐 끊임없이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규 명장의 하루는 기술인으로서 첫 직장에 입문하던 그날부터 한 기업의 최고 경영인에 오른 지금까지도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 그가 회사 운영만큼 공을 들이는 게 바로 후학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사실 어린 시절 그의 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당신의 아들이 선생님이 되길 바라셨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못다 이뤘던 꿈. 시간이 흐르고 흘러 김용규 명장은 흘러간 꿈의 시간까지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 어릴 적에 참 가정 환경이 어려워가 대학 갈 여건은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야, 너는 선생님이 한번 되어봐라. 나는 그게 꿈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주셨어요.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는 학기에 교수님들께서 이번에 겸임 교수를 모집한다. 열심히 했으니까 사회 경험도 많고 직장 경험도 많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 도전을 해보라고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권유를 하죠. 그래서 응시를 해가지고 이제 겸임 교수가 이제 채용되었습니다. 채워가지고 한 12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너무 기뻤죠. 제가 어릴 때 꿈이 선생님이 되는 거였는데, 와, 대학 강단에 서가지고 강의를 다 하게 됐구나 해가지고 보람을 느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 강의하고 하는 걸 모습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는 게 좀, 지금도 생각하면 섭섭하고 좀 아쉽네요. 산업 현장 교수로 활동하며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교재를 집필하는 등 후학 양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김용규 명장. 아버지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기만 한데요. 하지만 뒤늦게나마 못다 이뤘던 자신의 꿈,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이뤘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대학에 강의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저는 항상 가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야, 이거 우리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이더라. 아, 인성. 그 왜 그러냐면은 인성이 잘 올바게 돼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선후배들이나 위에 상사들이 도와주더라는 거죠. 어려워지면은. 그러니까 인성을 갖춰라. 그 다음에는 어떤 한 분야에 이제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은 최고가 되라. 최고가 돼야지 그냥 남들이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최고가 되는 것도 딱 1% 차이다.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면은 최고가 되고, 그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최고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고가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은 차이는 딱 1%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먼저 강조합니다. 지식보다도. 김용규 명장의 후학 양성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무를 바탕으로 이론과 전문 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제도인 일학습 병행제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나 주위 분들한테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거는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도움은 받았는데 제가 그 다른 분들한테 어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좀 제가 살아오는데 바빠가지고 좀 소홀했던 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처럼 어려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애들이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 명장의 반열에 오른 그에겐 아직 또 하나의 꿈이 남아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춘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그가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의 청춘들이 자신들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지금 취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좌절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첫째 뭐냐면은 꿈을 좀 가지라. 꿈을, 자기의 목표가 없는데 이루어지지는 절대 않더라. 그래서 꿈을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취미에 맞는 그런 적성을 고려해가지고 좀 자기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 관심 없는 데는 해서 재미, 일의 재미도 못 느끼고
또 그 분야에 성공을 하려 최고가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자기 적성에 맞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저는 100% 성공할 수 있다. 기필코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다. 그 마음가짐을 내가 어떻게 가질 거냐.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고 못하고 난주 노후에도 편하게 살 수 있고 없고는 그때 그게 보장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 갖고 좀 열심히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가 꾼 모든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의 새로운 꿈도 미래의 어느 날 꼭 이루어져 있길 기대해 봅니다.